자,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리덕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알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축하도 드리고, 축하는 빈손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박한 개발 기법인 이 시간여행을 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릴 때가 됐습니다. 자, 시간여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리덕스 데브 툴이란 걸 까시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리덕스 데브 툴스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크롬에서 하는 법, 파이어폭스에서 하는 법, 그리고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일렉트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크롬 버전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크롬 웹 스토어로 들어가면 확장 기능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설치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설치가 끝난 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껐다가 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Basic Sto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생긴 코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더하기 기호 빼고서 카피를 합니다. 자, 그리고 Reducer를 생성하는 Create Store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자, 이렇게 방금 제가 카피한 것을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전 미리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개발자 도구를 켜보시면은 거기 끝에 리덕스라는 게 이렇게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리덕스 데브 툴에 있는 이걸 통해서도 열 수 있고요. 이 위쪽에 보면 자, 이걸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로드를 하고 나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스토어의 스테이터스를 제가 바꿔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저게 레드니까 여기 있는 이 change color는 레드다 라고 하는 저 액션이 디스패치를 통해서 스토어에 전송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스토어에는 스테이트가 바뀔 겁니다. 해볼게요. 클릭. 뭐가 생겼죠? 그리고 기존에는 옐로우였는데 레드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차이점을 보여주네요. 이게 뭘까요? 자, 블루를 클릭해 볼게요. 또 change color가 나오고, 이번에는 기존에 레드였는데 블루로 스테이트가 바뀌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하, 지금 리덕스 데브 툴이라는 것은 제가 리덕스에서 그 스토어에게 전달된 액션들을 버전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각각의 버전들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전 관리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이전 버전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야겠죠? 제가 여기 있는 요거를 뒤로 이렇게 클릭하면 파란색이 되고요. 클릭하면 초록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토어에게 전달한 액션들을 리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뭔가 놀랍지 않나요?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개발의 어떤 방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이고 환상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지금은 단순하니까 망정이지 굉장히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리덕스의 이런 데브 툴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덕스를 처음 소개할 때 바로 이런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것이 리덕스가 이렇게 대박을 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친구였어요. 물론 리덕스는 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상태를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더 적은 복잡성으로, 다시요, 더 단순한 코드로 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리덕스가 아니래도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타임 트래블이라고 하는 이 기법은 뭐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리덕스에서 처음 봤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현재 스토어의 스테이터스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전체가 다운로드 되고요. 그리고 제가 리로드 한 다음에 지금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시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용자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그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전달 받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기능을 리덕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우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불변이라는 특성입니다. 자, 리덕스에서 리듀서를 통해서 우리가 리턴하는 값은 불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원본에 대해서 변경하면 안 된다. 원본을 복제해서 복제한 것을 변경해서 리턴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액션에 의해서 그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각각의 데이터들은 서로 완전히 독립된 데이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독립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어떤 걸 하나 바꾸면 다른 게 바뀌고 뭐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시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상태가 깔끔한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받아서 뭐랄까요? 지저분해지는 또 그로 인해서 완벽하게 상태를 복원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그런 한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 불변성이라는 것이 리덕스나 또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리액트, 또 최근에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에서 이뮤터블, 또 그죠? 불변성이라는 것이 대유행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다 보면 아까 그 시간 여행하는 툴도 궁극의 도구지만 또 간편하게 어떤 여러분이 액션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상태를 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콘솔 로그 같은 거를 여기저기 막 흩어가지고 하는데 리덕스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해야 되는 상태는 이 스토어에 다 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 스토어입니다. 리덕스는 단 하나의 스토어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스토어는 리듀서라는 걸 통해서 가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가 궁금하다 그러면 리듀서를 이용하시면 돼요. 콘솔 로그 그리고 action.type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액션 객체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전의 스테이트와 이후의 스테이트, new 스테이트를 이렇게 로그에다가 담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하고 제가 파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hange color라는 액션이 일어났고 그 액션의 값은 이건데 이전의 데이터는 yellow였고 바뀐 것은 red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예, 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이번 시간이 굉장히 즐거우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때가 아닐 뿐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수업을 멈추시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절실해지는 순간에 다시 찾아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물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저 컬러를 바꾼 애플리케이션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굉장히 극단적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요. 하나가 바뀌면 하나가 나머지 전체한테 영향을 주는 굉장히 복잡한, 더 이상 복잡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물론 제가 예제를 심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별로 실용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리덕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가를 Create, Read, Update는 빼고 Delete 기능을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일종의 복습 겸 리덕스에 대한 개념을 다지는 계기를 다음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